아, 왜 이런 것만 추천하... 어? 어쩔 TV? 예,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그룹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도 핵개발을 했습니다. 우란 프로젝트라는 계획이었는데요. 근데 아주 만약에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핵개발에 성공했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보시죠. 일단 아셔야 할게 있습니다. 단순히 핵개발이 끝났다고 해서 그 핵을 바로 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핵을 발사할 수 있는 투발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요. 당시에 오늘날의 ICBM 같은 탄도미사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로지 폭격기를 통해서만 핵투발을 했어야 했는데 당시 독일은 그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핵폭격기가 없었고 심지어 미국의 참전 이후로 제공권도 빼앗기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독일 핵개발이 아무리 빨라도 핵을 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핵을 쏠려면 적어도 1942년 이전에는 개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런던이나 모스크바 쪽에 핵을 발사하는데 성공한다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끼어 맞춰 보았습니다. 전제는 총 두 개예요. 일단 독일의 공군력이 막강해서 제공권 아직 충분히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44년입니다. 이 1944년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앞서 말했지만 아무리 빨라도 1944년쯤에야 개발이 완료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투발 수단도 1944년쯤이면 빨리 개발했다는 전제하에 있을 것 같습니다. JU-390이라는 폭격기가 개발 중에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핵투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요. 독일은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일단 1944년에 2차 세계대전의 전황을 좀 보도록 하죠. 1944년이면요. 연합군이 전 전선에서 총공세를 하는 시기입니다. 거기다가 전선도 3개였어요. 서부전선, 동부전선, 이탈리아전선 이렇게 3개였기 때문에 어디에 핵을 떨굴지 생각을 해야 했죠. 제가 만약에 독일군이었다면 크게 두 가지를 골랐을 것 같은데요. 런던과 모스크바입니다. 왜 미국이 없냐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미국은 너무 멀어서 투하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선 런던 쪽에 투하를 한다고 하면 서부전선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1944년 6월 6일에 일어났으니까 그 전에 투하만 한다면 서부전선으로 오는 모든 반격을 막아낼 수 있고요. 또 제공권이 계속 독일군에게 있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소련만 상대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영국 브리튼 섬에는 미군이나 영연방군들도 있었기 때문에 런던에 투하하면 얻는 이점이 상당하겠죠. 어쩌면 영국이 항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1944년쯤이면 북아프리카 전선도 완전히 연합군이 이긴 시점이고 태평양 전선도 연합군이 거의 이긴 시점이어서 항복을 한다기보다는 무너진 정부를 수습해서 수도를 천도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또 런던에 투하한다면 영국 왕실이라던가 정부 내각을 싹 죽이는 결과를 낼 겁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영국 왕실은 영국의 근본입니다. 근데 그 왕실을 죽여버렸으니까 영국 국민들의 분노를 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국보다는 더 처절한 투쟁을 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반대로 모스크바에 투하한다면 런던보다도 더 효과적인 이득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영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왕실이나 내각이 없어져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권한대행을 통한 내각 수습이 가능한데 소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스탈린이 죽잖아요? 그럼 명실상부 1인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숙청으로 인해 숨어있었던 세력들이 다시 꿈틀거리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할 겁니다. 실제로 스탈린이 사망하고 이런 권력투쟁이 발생하기도 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베리아와 후르쇼프의 그런 권력 다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권력이 갑자기 없어져서 생기는 피해가 영국보다는 소련이 더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당시 독일군 장성들 중에 일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서방세계와 동맹을 맺고 소련에 대항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몇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독일은 이것을 노리고 모스크바에 핵을 투발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설령 소련이 독재국가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소련의 모든 정부 요인이 없어졌다고 해도 그걸 대체를 못할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면요, 전시 상황이기도 했고 당시 군부 사령관들이 죄다 전선에 가 있었거든요. 이때가 바그라티온 작전을 하고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소련의 원수였던 주코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직접 지휘를 한 게 있었죠. 근데 군부 지휘관들이 죄다 전선에 가 있다 보니까 그런 지휘관의 피해가 덜했을 것 같고요. 이 군부를 중심으로 빠르게 소련이 수습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잠시 주춤을 하겠다만 반격이 덜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연합군은 핵의 위력을 보고 너도나도 핵개발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핵개발 프로젝트에 모든 힘을 쏟아부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서방세계부터 보자고요. 서방세계는 일본부터 끝내려고 했을 것 같아요. 1944년이면 일본이 진짜 패망 직전까지 간 시점이기 때문에 한 전선이라도 빨리 없애려고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독일을 먼저 끝내기에는 독일이 핵을 갖고 있고 제공권도 아직 독일에 있어서 강력한 독일보다는 일본을 제거하려고 할 거고 이는 거의 성공할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연합군 특수부대들은 독일의 핵무기 생산 시설을 사보타주하려고 했을 거예요. 당시 독일은 만성적인 자원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시설을 몇 개 제거해도 독일에는 피해가 크죠. 거기다가 그게 핵생산시설이면 더욱더 클 거고요. 실제로 이건 역세도 있었는데요. 노르웨이 중수사건이라고 해서 연합국이 전략폭격을 통해서 중수생산을 마비시키고 생산된 중수를 파괴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소련은 군부가 실세를 잡고 핵개발에 뛰어들고 동시에 주춤했던 반격을 다시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이미 전세가 소련에 유리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달라진 게 있다면 스탈린이 일찍 죽은 거 정도? 예. 독일 입장에서는 아마 핵을 한두 발밖에 생산
확인을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핵출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연합군의 저항이 있을 것 같거든요. 무엇보다도 반히틀러 세력에 대한 격렬한 저항이 독일 군부 내에서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시 독일 육군 내에는 프로이센 출신의 장성들이 많았습니다. 융커라고 하죠. 근데 이들은 나치에 거부하는 노장 보수파들이었어요. 근데 독일이 핵까지 투하하고 핵의 위력을 봤으니까 융커는 이런 걸 그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히틀러를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44년 7월 20일에 있었던 발키리 작전이라던가 그 이전에 있었던 히틀러 제거를 깨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이미 연합군에게 넘어간 시점이어서 일본을 끝낸 미국이 본격적으로 독일을 상대하기 시작하면서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의 승리 쪽으로 분명히 갈 것 같습니다. 제공권도 다시 빼앗길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독일 내 쿠데타가 발생하여 히틀러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잡고 연합군과 종전 협상을 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독일에는 핵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협상 수단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협상하에 종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상황으로는 그대로 소련과 미국의 냉전이 시작되겠죠. 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핵을 가졌다면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봤는데요. 너무 얼토당토하는 주제를 가지고 와버려서 많이 이상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좀 유의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일단 확실한 건 당시 독일은 절대 핵을 생산하거나 개발할 수 없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